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신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으며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참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끝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정화수를 장독대에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던 내용이나 부처상 앞에 나가서 비는 내용이나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얼마나 동일한 내용들을 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 놓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초점이 항상 문제에 맞춰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다고 믿는 사람만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나에게도 성취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Christ is enough for me 라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salvation. 그리스도는 나의 상급이시며 내 모든 헌신이십니다. Now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ever satisfy.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내가 I've been set free.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요. The joy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기쁨이시며 그리고 이 소망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사단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큰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가 커 보이게 되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다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수의 강이 되지 못하고 흘러 넘치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고 선교 사역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커 보이고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메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좁아지고 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끄떡이며 믿어지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음을,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 죄,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다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로 믿게 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담대하게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이단세력이 들어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성경의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여 저들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엑스플로 74 대학 1학년 때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이 말씀에 제 생명을 걸고 저를 보내주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군인이든 캠퍼스든 교회든 섬이든 그 지역에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민다나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민다나오 무슬림 가운데 가장 큰 종족인 마긴다나오 종족 140만 명의 복음화를 위해서 1996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종족만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열두 무슬림 종족을 다 품으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한 종족도 지금은 170만이지만은 이 140만 명을 어떻게 다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는데 사역을 네가 하니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곳에가 복음을 증거하고 무슬림 커뮤니티 8개 마을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유치원과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기독교 지역에는 기독학교와
천국 기독교문을 설립한 총체적 복음전파로 현지인 선교 훈련을 통해서 파송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는 좀쉴 때가 되었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리고 제 아내조차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나 잘 관리합시다라며 제 아내가 허리도 다리도 두 다리도 방아쇠고리도 다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애원하는데 작년 장인어르신 소천으로 들어와 한국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중에 우리 조성은 목사님의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희미하던 복음이 더욱 명료하게 되고 11구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여 사형리를 전했던 이 복음이 폭넓게 저의 심령 안에 조명되기 시작했고 이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의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파송한 68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민다나오의 필리핀 사역자들을 무장하는데 마지막으로 4년 남은 저의 사역 기간 동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심령 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한분한 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조 목사님의 제자들의 그 명료한 메시지가 저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그 복음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 앞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구약의 350여 차례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사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여셨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참 왕으로 오셔서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참 제사장으로 히브리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참 선지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을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에는 너희가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부활예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1장 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요소들에서 제하여 버리셨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 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큰 구원으로 구원은 전 인류 76억만이 아니라 7천조 7천경이라도 그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피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살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만인이 애워서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때입니다. 무슬림 반군에게 잡혀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염려가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닐라에서 환전할 때 신디게이트의 집단에게 끌려가서 돈을 내지 않으면 죽겠다고 생명을 위협할 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끝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은 싸움을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나는 널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보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3년 반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한 그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네 생명을 나한테 바쳤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번 바칠 때 내가 어떻게 채워주었는지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제첫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은퇴 후에도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복음 안에서 받으면서 감격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끝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위협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자 관원들은
이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고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녀교육을 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곳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사도행의 4장 21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이 발동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능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당시의 관리들과 유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기 때문에 열한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진실로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빛과 소금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과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복음을 주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온전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올바른 믿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돌을 던진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에 사울이 전했던,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를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꼼꼼히 씹어보며 잠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구나라고 결단됐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를 가져온 사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때문에, 이 예수님이 험악한 십자가, 그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세례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양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온 세상 복음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묵묵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끝내주시고 부활로 완성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기에 이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너는 날 위해, 널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열방을 향하여 뚜벅뚜벅 달려가는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 대리하여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이 땅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대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